한국자산신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체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은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13% 상승한 3,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대비 약 마이너스 2.6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7일 5,09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3,45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14일 10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1일 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4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6일 가장 많은 669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19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24%에서 약 7.4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4일 약 11.2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6월 3일 약 7.4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125억 원이며 2017년 2,224억 대비 약 마이너스 4.4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479억 원으로 2017년 1,668억 대비 약 마이너스 11.3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9.6%입니다. 순이익은 약 1,074억 원으로 2017년 1,267억 대비 약 마이너스 15.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0.56%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47배이며 지난 2017년 5.4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0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7배이며 지난 2017년 1.3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7.7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8.5%, ROE는 12.65%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의 시가총액은 4,804억 1,37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8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24위,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2,125억 2,71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573위,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479억 2,60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6위,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074억 6,05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0위,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자산신탁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